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뻥영홍입니다. 24에서 25분 들어갑니다. 자, there are 유도부사 복수죠. 많은 의사소통에 vehicles가 있다. 복수. 자, 그래서 수단들. 자, vehicle이 원래 자동차 같은 걸 vehicle이라고 잘 부르지만 수단으로 잘 쓰여요. 자, at our disposal 하면은 disposal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자,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자, including. 자, 얼굴과 얼굴을 직면한 의사소통과 전화와. 자, leaving. 음성 메시지 남기기. 그리고 sending. 보내는데, snail. 스네일이 아닐걸? 잠시만요. sending snail. 스네일이 원래 달팽이인데 여기서는 일반 우편. 자, 스네일 일반 우편이고, express가, 특급 우편. 이렇게 잡을게요. 저거 텍스트 문자와 트위터와 팩스 같은. 자, 그리고 거기에는 이메일 있고, 자, 컴마 위치죠. 그래서 바꿨으면 and is로 바꿨을 수 있겠죠. 계속적 용법 관계대명사. 그리고 is 말하는 것은 이메일이라는 것은 종종 vehicle. 아까도 했죠. 수단인데 of choice. 선택 수단이야. 자, 왜냐하면 it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자, 이메일이 빠르고 쉽고 그리고 공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이메일이요. 자, 이메일은 has become 되었어. 현재 완료에 현재 완료 결과. 결국 되어버렸는데 preferred 선호되어지는 과거분사 method가 되었어요. 수단이 되었는데 의사소통에 for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 이메일은 great 좋은 transactional 거래상. 자, 그다음 correspondence 응답. 거래상의 응답이 돼. 자, 그러나 there are 복수 나왔죠. times 시간들이 있고. 자, 선행사가 시간이니까 when으로 잡았어요. 자, 그때 자, 메시지인데 you are sending 너가 보내는 메시지가 그다음 메시지 단수 is 너무나 critical 중요하거나 sensitive 민감한. 자, 민감한데 to be sent 보내지기에는 그러니까 to 너무 민감해서 보내줄 수가 없다죠. 자, be하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through의 뜻이에요. 통해서의 뜻이요. 이메일을 통해서. 자, it breaks down. when you want to convey. 자, is 뭐예요? is 여기서도 이메일 보내기. 이메일 보내는 것은 breaks down, 부수는데, when 네가 원할 때 to convey 전달하는 것을 목적어. 자, emotion 감정을 전달하거나 혹은 메시지가 너무나 complex 복잡할 때는 breaks down, 부서진다는 얘기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요약하면 되겠죠. 자, when you need to reply 네가 응답할 필요가 있을 때 메시지에. 그리고 when you need to 뒤에 생략구죠. when you need to reply 동사 원형의 1번, 그다음 동사 원형의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ask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 clarification 명확성을. 자, it is okay. 자, 그것은 괜찮아. 자, 만약 네가 one question 하나의 질문만 있으면 복잡하지 않을 땐 괜찮지만 이럴 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more than one 하나 이상의 질문에 you should ask. should 강조 구조죠. 너는 동사 원형으로 물어야 돼. 그래서 whether는 명사절이겠죠. 그러면 해석이 인지 아닌지. 자, 하면 전화가 폰콜이 would be more expedient. 여기서는 편리한지 아닌지를 물어봐야만 돼. 자, 여기까지 하고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슈슈슈슈슈. 이렇게 볼게요. 자, 그다음 자, when 메시지가 더 복잡하거나 그리고 뉘앙스들 우리 제 뉘앙스가 좀 이상하다. 어조 말하는 어조가 어조는 달란 얘기고 어조가 더 복잡한 게 있을 때 인간의 목소리는 the most effective vehicle. 자, 여기가 또 중요 구조겠죠. 중요구 가장 효율적인 장치가 되는데. 자, to transmit가 형용사죠. 형용사법으로 전달할. 자, both A and B. 자, it's 인간 목소리라고 잡을게요. 인간 목소리의 emotional 감정적인 의미를. 그리고 is content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전화상보다 전화가 낫다. 자, talking on issue, talk through예요. 문제를 대화하는 것은 much 비교급 강조, much even stiffer a lot, 훨씬 더 faster, 더 나은데 된 이메일 보내는 것보다. 자,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지금 비교하는 구조가 ing, 또 여기도 ing죠. 그래서 비교급 사이에 들어갈 때 지금 형태가 일치되어야 돼요. 자, 왜냐하면 there is 거기는 또한 much 셀수 없죠. there is 단수, 또 많은 정보가 있는데. 자, 대생략 됐고, you hear, 네가 듣는 정보가 있어. 자, 이 톤이 목소리 톤이죠. 이것도 음성 톤.
음성 톤에 너의 그 목소리인데 자, 이 목소리가 they can be conveyed 조동사 BPP죠 전달되어질 수 없는 정보들이 있어 자 with 문자로는 문자란 말에서 이메일 특히 말하고 있죠 자 이메일 센트 여기 동격으로 나오네요 이메일 센트 보내진 이메일로는 이거를 어조까지는 나타낼 수가 없다 자 there is 거기에는 차이가 있는데 between sending ing 메시지 보내기에 자 그리고 and 자, the act of communicating 그러면 의사소통의 행동 사이에 종종 우리는 생각하는데 또 대생략 우리가 의사소통을 했다고 자 그러나 all we have done 전체 all 주어동사 절이 주어니까 단수 is예요 여기도 주의 자 is written pp 글로 적혀지거나 혹은 distributed 뜻은 배포되어진 자 배포도 여지는 뭐야 이거 배포 너무 빨리 말했네 배포되어진 전자의 데이터이다 그래서 과거분사가 뒤에 나오는 데이터 수식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 너는 의사소통을 해왔어. 오직 when 너가 have checked, 확인했을 때, 체크인. 자, with 누구와 함께? receiver, 받는 사람과 메시지에. 그리고 오직 confirm 했을 때. 그래서 have pp에 1번, 그 다음 have pp에 2번이에요, 여기서. 자, 했을 때, 확인하다. 자, 확인했을 때, 너둘 다가, 그래서 a, you, both 동격의 구조예요. 너희 둘 다가 have the same, 같은, 이거 빈칸 넣기 주의하시고, 일치 불일치. 같은 이해를 했을 때 메시지에 그래서 주제 쉽죠 통신수단으로서 이메일은 음성으로 실제로 대화하는 것에서 제약점들이 있다 간단할 때는 좋지만 여러 가지 대상이 있든가 목소리 뉘앙스까지는 전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윗글의 제목 문제는 답은 5번 자, 이메일 may not be perfect communication channel 의사소통의 채널로서 최고가 될 수가 없고 빈칸에서는 여긴데 자 여기가 슈좀 넘겨주시고 여기 안 되네요 여기 자 여기까지 뭐 들어가냐면은 does not equal a communication received 그러면은 받아진 이메일과 동일하지는 않다 요 정도가 좀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이구 갑자기 줄이 안 꺼지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